めちゃめちゃ久々にお願いします。ハードセット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입니다. 야, 정말 오랜만에 제가 밖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제가 여기 남바에 있는 그리코상 앞에서 찍는 게 정말 오랜만이죠. 자, 제가 왜 여기에 지금 서 있냐고 하면은 지금 웅짱TV가 계속 실내에서만 촬영을 하고 있죠. 그게 역시나 그 내 상황이 좀 밖에 나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계속 그렇게 찍었던 건데, 이제 6월이 되면서부터 일본에서도 한국을 갈 수 있고 한국에서 일본을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었죠. 물론 지금은 아직 좀 이렇게 제약이 있는 편이라서 예전같이 그렇게 쉽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이제 진전이 되었어요.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올 해 뭐 말쯤은 아니면 뭐 내년 초쯤에는 예년처럼 한국과 일본이 이제 서로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자,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다시 웅짱TV에서도 야외 촬영을 늘려볼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웅짱TV가 야외에서 촬영을 다시 시작하는 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일도 있어요. 아, 죄송한데, 예. 혹시 공차를 어떻게 가는지. 네? 여기 공차 어떻게 가? 아니, 촬영을 하는 중에 길을 물어보셔서 지금 제가 길을 가르쳐드리고 난 뒤에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은 조만간 다시 일본에 여행을 오실 수 있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본에 오시면은 하시고 싶었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일본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었던 맛집들, 아니면은 뭐 옷집, 뭐 그런 곳들이 아직 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모습이 변했는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저나 그 웅짱TV 멤버들과 같이 한번 직접 가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드린다든지 그런 식의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기 때문에, 부디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컨텐츠도 찍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들 저 혼자 아니면은 친구들과 함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텐츠들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웅짱TV를 조금 이렇게 포맷을 바꿔서 이어갈 텐데, 물론 지금까지 하던 모리케마시타.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앞으로 그 원래부터 하던 웅짱TV로 해가면서 이런 야외 촬영도 조금씩 늘려갈 생각이니까요, 앞으로도 웅짱TV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야외 첫 촬영으로 요 멤버들과 같이 이제 촬영 해볼 텐데요, 자,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쉬세요. え? 誰に向けて話せたん? 確かに!